간밤 뉴욕 증시가 JP모건 체이스 실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크게 둔화된 영향으로 소폭 약세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7포인트 내렸습니다. 유럽도 미국 제조업 지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주요국 증시 가운데 프랑스는 1.4%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유가도 미국의 부진한 제조업 지표 영향으로 0.6% 하락하며 배럴당 76달러 선에서 끝났습니다. 미국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2분기 실적을 내놓은 JP모건 체이스의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6% 급증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7월 지수가 회복세를 유지했지만 전월보다 5.1%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7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전월 8에서 5.1로 급락해 회복 속도가 크게 둔화됐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임시 휴업 증가 영향으로 예상보다 많이 감소하며 최근 2년 내 가장 낮았습니다. 전주 대비 2만 9천 건 줄어든 42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쟁시의 최일인입니다. 간밤엔 뉴욕 증시가 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의 경우에는 8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는 소폭 그래도 플러스를 내면서 끝났지만 간밤에는 7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전일에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혼조를 나타냈었던 S&P 500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JP모건 체이스의 실적 호재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뉴욕의 제조업 지표가 또다시 꺾이는 것이 확인된 것이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그나마 장 막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은 좀 줄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JP모건 체이스 실적만 좋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제조업 지표가 발목을 잡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조업 지표가 여전히 발목을 잡았는데 일단 미국 제조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표가 어느 정도 부진이 나오다 보니까 8일 만에 약세로 전환했고요. 네. 하지만 뭐 또 장막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에너지와 이제 금융업주 매수에 몰리면서 낙폭은 상당히 또 제한적이면서 뭐 지수 수치상으로는 8일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여전히 최근에 강세 구조를 좀 이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7.41포인트 상승하면서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한 0.07% 하락을 했고요.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0.76포인트 0.03% 하락하면서 일단 뭐 수치상으로는 8일 만에 돌아선 것 같습니다. 일단 장중 그 내용을 살펴본다 그래도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막판에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어느 정도 그 멕시코만 기름 유출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너지 업종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골드만삭스를 제기한 그 사기 고소 사건이 어느 정도 해결되려는 관측이 고개를 들면서 물론 뭐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금융주에도 사자가 몰리면서 극적인 반등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개장 전만 해도 일단은 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세였는데 그 미국 은행 첫 타자를 할 수 있는 그 JP모건 체이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물론 뭐 실적 자체는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내용 면에서는 사실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요. 또 하지만 여전히 뭐 좋게 나왔었고 또 하나가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한 지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 분위기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장이 열리면서 뉴욕과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가 크게 둔화된 것이 어느 정도 약세로 드러났고 또 미국의 그 제조업 지표 부진이 아무래도 전일 중국의 2분기 성장률 둔화와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투자가들이 불안감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막판에 이제 주역으로 이끈 걸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그 증권 거래소에서 발표 중대 발표였는데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은 그 골드만삭스의 그 CDO죠 합성 부채 담보부 증권인데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합의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은 잠깐 살펴보면은 골드만삭스가 2억 5천만 달러를 분배 기금을 통해 가지고 투자가들에게 지급을 하고 미 재무부에는 3억 달러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총 5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건데. 그 이 규모 같은 경우는 5월과 단일 금융사에 부과한 벌금 건데 가장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최대 규모인지도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는 것은 그동안 그 이것이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하면서 그 이 주가는 어느 정도 그 한 4% 상승을 했는데 참 미국은 돈이 많긴 많은가 봅니다. 5억 달러나 벌금을 냈는데도 주가는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그 금융계획법안이 하원에 가서 상원에서 찬성 60표 반대 39%를 최종 통과시킨 점도 뭐 금융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에 최종 서명한다더니 아직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 전에 상하원이 합의를 해서 금융개혁 법안을 좀 조율을 해서 최종안을 마련을 한 상태에서 7월 4일 독립기념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만 남겨놓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까지 훅 지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골드만삭스 모두 다 장 막판 메시지를 불러들였던 주역이었었고 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모두 뭐 4% 7%대 급등세로 마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 뭐 금융개혁 법안도 말씀을 해주셨었고 골드만삭스의 어떤 소송도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 얘기를 하셨는데 은행주가 그야말로 이슈가 됐던 뉴욕 증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장 전에 이미 실적이 나왔죠. JP모건 체이스 실적이 좋았다고 했는데도 일단 호재는 못 됐습니다. 그래도 그 실적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과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금융주의 그 첫 번째 주자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 주당 한 1.09달러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6% 정도 증가했고요. 네. 뭐 1분기 대비해도 실적은 약간 큰 폭으로 개선된 수준입니다. 뭐 2분기 순이익 시장 컨센서스는 한 71% 정도 좀 예상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상향을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내용인데 그 JP모건 제이스 어느 정도 어닝 스프라이즈가 나왔던 가장 이유 중에는 어느 정도 대출 손실하고 신용 비용이 상당히 감소를 했다는 것이 크게 좀 작용을 했고 그 내용에 보면은 그 대출 손실에 대한 유보금을 한 15억 달러를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 때문에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또 발표를 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한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대폭 늘린 것도 이 대출 손실하고 손실 비용을 크게 감소시킨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그 결정적으로 매출이 감소를 했는데 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동기 대비 8% 줄어든 256억 달러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즉 주당 순이익 수치상으로는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영업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번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도 일부에서는 JP모건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지금 뭐 미국의 금융 애널리스트로 굉장히 유명한 리처드 보베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JP모건 실적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착시 효과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실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또한 뒤따르는 분석 또한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앞으로 은행주에 대한 전망은 오늘 스케줄 들으면서 그때 한번 여쭤보기로 하죠. 자, 어쨌거나 JP모건 체이스의 이같이 좋은 예상을 뛰어넘는 2분기 실적 개장 전에 나왔는데 이제 분위기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장 초반부터입니다. 나왔던 제조업 지표들이 하나둘 모두 연달아 좋지 못했었기 때문인데 뉴욕 지역과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수 모두 다 좋지 못했다고요? 네, 두 지수 모두 거의 뭐 사실 상당히 투자가들에게 실망할 정도로 회복 속도 크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잠깐 네. 살펴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뉴욕 지역의 그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인데 그 어느 정도 전월 19.6에서 한 5.1로 크게 하회했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컨센서스는 한 18 정도를 크게 예상했었는데 뭐 거기 턱없이 모자랐던 것이고요. 예. 뭐 어느 정도 이 뉴욕 지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같은 경우 원래 기준선은 0이죠. 0이기 때문에 0 이상이면 어느 정도 제조업 활동은 여전히 좀 건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정도 그 기대치 자체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뭐 수치상으로 7월에도 회복세는 이어갔습니다만은 그 19.6에서 5.1로 크게 떨어진 것이 그 속도 면에서는 크게 둔화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필라델피아 제조업을 나타낸 필라델피아 7월 제조업 그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전월 8.0에서 5.1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것 또한 그 시장 컨센서스는 한 10에서 12 정도 상승을 예상했습니다만 오히려 5.1로 나오면서 뭐 지난 5월 21.4를 기록한 이후에 6월에 또 급락을 했었고 7월에 다시 5.1까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전히 회복 속도 그러니까 0이라는 기준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경기 확장세는 이어갑니다만은 그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려진 점이 상당히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에 앞서서 이미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확 꺾이면서 왜 이렇게 뉴욕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냐 이상하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뉴욕 지역까지도 마치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낮은 것이 정상인 것처럼 다 한 20 정도 있다가 제조업 지수가 다 한 5 정도로 급격히 낮게 발을 좀 맞추는 모양새가 나왔네요. 아무튼 0 이상인 게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 어떻게 보면 눈앞이가 굉장히 제조업 지표 쪽에서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또 급격히 처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제조업 지표가 하나 더 있었죠. 미국의 6월 산업 생산 결과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유를 들어보면 또 그렇게 썩 좋은 결과로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와 이유 함께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6월 이제 산업 생산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한 0.1% 감소를 예상했습니다만은 전월 대비 0.1% 증가하면서 뭐 사실 지난 5월 달 1.3% 증가한 이후에 증가세는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 올여름에 이제 무더위가 산업 생산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고요. 네. 그 내부 부문별로 좀 살펴본다 그러면 공장 생산 같은 경우 0.4% 감소를 했고 이 감소세는 지난 이후 2월 달 이후에 첫 감소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구재 생산이 한 0.1% 늘었습니다만은 또 비내구재 생산이 어느 정도 0.7% 정도 감소를 했다는 거 약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 뭐 내용 면에서도 그 유틸리티 생산은 한 2.7% 정도 증가를 했던 것 같고요. 광산 생산도 한 0.4% 증가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호재를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0.1% 감소를 예상했습니다만은 0.1% 증가한 것이고 또 악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월의 증가폭이 1.3%였는데 이번 달이 1.1%다. 즉 여전히 이 부분도 일정 부분은 그 제조업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산업 생산이 뭐 조금 괜찮았을 뿐 미국의 제조업 지표 두 가지가 연속해서 모두 좋지 못한 모습. 일단 제조업 지표 실망하면서 장이 그렇게 많이 꺾였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 지표가 정말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한 세 가지 지표를 정리를 해봤는데 아직 뭐 두 가지 정도가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주간 항상 우리가 체크하는 고용 지표가 있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생산자 물가는 석 달 연속 하락했고 실업자는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해서 이쪽은 분위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6월 그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아가 한 예상보다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 전월비 한 0.5% 하락하면서 뭐 시장 컨센서스 한 0.1에서 0.2% 정도 예상한 것보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5월에 이어서 이제 하락세를 좀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하락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인플레 부담 없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뭐 한국별로 살펴본다 그래도 식료품 가격이 전월비 한 2.2% 하락했고 에너지 가격은 한 0.5% 정도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식료품 가격 하락폭 같은 경우 2002년 4월 이후 가장 컸던 폭이고요. 또 이제 PPI를 볼 때 하는 것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를 보는 건데 이 근원 PPI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상승폭이 한 0.1%에 그치면서 시장의 전망치는 상당히 부합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당히 그 전일 사실 제조업 지표만 좋지 않았다면 미국 그건 상당히 좋은 지표가 나왔던 것이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인데 네네.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보다 2년 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2만 9천 건 감소했는데 그 2만 9천 건 감소하면서 42만 9천 건으로 나오면서 예상치 43만 5천 건을 하회한 수치였고요. 어느 정도 그 제조 공장들의 그 연례적인 임시 휴업이 예년보다 줄어든 점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4주 평균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전주 대비 11,750건 정도 감소한 45만 5천 건이 나왔고요. 뭐 1주 이상 연속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그 연속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 24만 7천 건 감소한 그 468만 건을 기록했는데 그 노동부의 이제 발표에 따르면 원래 7월 이맘때가 되면 제조업체들의 임시 휴업이 예정되어 있지만은 올해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이 어느 정도 실업수당 그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지 않나 그렇게 분석한 모습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제조업 지표가 계속해서 실망감을 주긴 했었고 또한 생산자 물가 쪽은 오히려 너무 낮게 나와서 이제는 어떤 인플레 부담 없이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는 하셨지만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나마 괜찮았던 게 고용 지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2년의 최저치를 기록한 것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은행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막판 반등을 제외하고는 JP모건 체이스가 어떤 커다란 촉매제가 돼주지 못했다라는 것 이런 가운데 이제 인텔의 바통을 구글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공개가 됐는데 말이죠. 구글과 더불어서 AMD의 실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장 마감 후에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글 실적 먼저 좀 전해주시죠. 예, 대표적인 뭐 미국 인터넷 업체를 할 수 있는 그 구글의 2분기 실적이 이제 장 마감 후 발표를 했는데 네. 시장 컨센서스는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한 24% 증가하면서 주당 한 6.45달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 6.55달러 정도를 좀 전망했었고요. 어느 정도 그 전분기 대비가 한 6.76달러였고 전년 동기 대비 5.36,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습니다만은 전분기 1, 4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뭐 9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기대치에 잠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나왔고
지금 그 장 마감 이후 나스닥 시장의 그 급등세를 이끄는 것은 구글보다도 AMD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네. 이 AMD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칩 메이크 업체면서 인텔의 그 경쟁업체를 할 수 있는데 네. 이 AMD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2분기 그 어느 정도 매출 같은 경우는 40% 증가한 16억 5천만 달러가 나왔고요. 네. 이거는 뭐 월가 예상치인 15억 5천만 달러 넘어선 수준이고 근데 또 가장 우리가 많이 지켜보는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원래 전망치 6센트를 상회하는 거의 배 수준이 11센트가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시간에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밤에 있을 일정 먼저 챙겨보고요. 어닝 시즌을 통과하면서 뉴욕 증시 향방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잠깐 한 이틀 연속 좀 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지수로는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밤에는 일단 지표보다도요.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또한 내놓는지 그 명단 좀 보여주시죠. 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또 금융주를 할 수 있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제너럴 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자, 제너럴 일렉트릭을 일단 제외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이 오늘 밤 JP모건 체이스에 이은 또 다른 은행주가 될 텐데 지금 JP모건 체이스 실적은 괜찮았지만 말씀하셨듯이 뭐 착시 효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IB하고 트레이딩 부분에서 수익이 별로 안 났다라는 것이 조금 분석 적인 측면에서 안 좋게 나온 원인이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인지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 주 또 다음 주 되는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분기가 한 28센트 예상을 했는데 이번 네. 같은 경우는 약간 기대치가 낮습니다. 21센트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뭐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 전분기 한 15센트 정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한 5센트 정도로 일단 두 종목은 그 실적 전망치가 좀 낮고. 다행인 건 이제 그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분기 그 21센트에서 이번 한 27센트 정도로 약간 증가를 예상하는 그 수준입니다. 네. 자, 일단은 JP모건 체이스가 큰 기폭제가 돼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밤에 실적을 공개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이미 눈높이가 낮춰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맞춰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구글과 또 AMD, 구글 같은 경우는 전분기보다는 안 좋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다고 하셨고 AMD의 실적은 참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하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향후 미국의 어떤 이 어닝 시즌 쪽은 은행주가 아무래도 좀 약하겠고 IT주가 좀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정확히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 국내 정시가 사실 정리 이번에 1750포인트 박스권 상단에 제 첫 번째 부대는 대표적인 IT주 인텔의 어닝 스프라이즈였고요. 네. 지금 현재 나온 실적도 오늘도 JP모건 체이스나 구글보다는 오히려 지금 나스닥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 자체가 AMD가 어느 정도 시간에서 4% 상승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나오는 그 시장 근처에서 7월 달에 예정된 지표에도 보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그 다 살펴본다 그래도 일단 금융주에 대한 컨센서스라든지 일등 전통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켓워치 시장 예상치가 약간 전전 동기에 대비해서는 좋습니다만 전분기 대비 좀 안 좋고 당장 좋은 것이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된 IBM이라든지 또 하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기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쪽은 약간 실적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금융주나 전통주보다는 어느 정도 여전히 기술주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밤에 나올 일정 간단하게 보고요. 계속해서 유가와 유럽 증시 마감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죠. 예, 오늘 미국은 이제 뭐 7월 옵션 만기라는지만 지금 현재 뭐 옵션 만기를 별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 오늘은 그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그 전월 76에서 한 74 정도로 어느 정도 또 시장 컨센서스는 약간 하락하는 수준인데 또 한번 지표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일 그 생산자 물가 지수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그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 예상치 자체는 또 생산자 물가지수 마찬가지로 전분기 한 마이너스 0.1 정도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정시로 바로 넘어가 유럽 정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이 막판에 급등하기 전에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미국이 초반에 나왔던 제조업 지수 이런 부진이 어느 정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한 2거래일째 조정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제조업 지수 부진이라든지 또 전일 그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중국의 경기 확장세가 둔화될 것이 오름이 나오면서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물론 스페인이 한 30억 유로 금액의 15년 만기 국채 발행에 성공했지만은 그 아무래도 미국의 그 제조업 경기 둔화에 대한 그 악재가 빛을 발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한 가지 이제 재미난 특징적인 것은 스페인이 중앙은행으로부터 그 15년 만기 국채가 성공을 하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유로화인데 유로화 같은 경우 어느 정도 1.2902달러를 상회하면서 거의 2개월 내 최대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스페인 국채 발행이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 미국의 경제지표는 기대에 못 미치면서
미국 경제 지표가 기대치를 못 미친 것이 오히려 또 달러 약세를 보인 점도 유로화 상승에 좀 일조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유가라든지 금값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제조업 경기, 미국의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소폭 하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지표가 안 좋았는데 또 스페인 국채 발행 성공으로 인해서 유로화는 2개월 내 최고치, 달러는 상대적으로 2개월 내 최저치로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가는 77달러 선에서 살짝 밀린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 글로벌 증시는 한맥 투자증권 하창범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달리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2거래일 정도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는데요. JP모건 체이스 실적이 좋았지만 지표가 부진했고 그나마 괜찮은 것은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막판에 좀 매수세가 많이 유입돼서 상승하려 했었던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 일단 우리 장도 어제 쉬었었는데 오늘 우리 장 좀 달려가볼 수 있을런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이미 뭐 1764의 장중에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았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스러웠죠. 어제 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과연 이제 그만 쉬고 또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지수는 전 고점을 돌파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서요. 예,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면 뭐 내용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도주인 기아차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의 전고점 돌파의 주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뭐 주변주들이나 네. 혹은 비주도주 중심의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그 전전일 전고점을 시장이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매이가 이어나가지 못하고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번처럼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저점 권역이 1650선이라고 단기적으로 봐야 네. 하는데요. 저점 권역 대비해서 한 100포인트 상승하면서, 곧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예.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최근 시장을 빗대서 보면 이제 V자 반등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 가장 이제 흔한 케이스인데,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상당 부분 기간 조정을 보이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횡보를 통해서 기간 조정을 보여나가는 양상인데요. 네. 이 두 양상이 그 각각 두 양상이 나타난 이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는 점은 분명히 뭐 긍정적이지만 예. 대응하는 전략은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돌파되는 양상이 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전과 다르게 탄력이 좀 돌파 이후에 강하게 달라붙지 않는 이런 모습이 네네. 왜 나타나고 있는지를 예. 한번 그 이전 국면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예.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V자로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힘이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탄력이 네. 계속해서 이어나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 횡보 이후에 그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면과 좀 다른 국면이라고 봐야겠죠. 네. 작년 그 5월부터 7월 20일 정도까지는 1350부터 1450 권역을 철저하게 뭐 한 그 세 달이 좀 안 되게 횡보를 하다가 이후 7월 22일 날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곧바로 급등해 나가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한 150포인트 네. 이상 곧바로 급등해 나가는 양상이 펼쳐졌었고 네. 작년 8월부터 9월 중순까지도
16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등락 거의 뭐 이때 장을 만약에 지켜봤다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등락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후에 돌파한 이후에 또 강한 탄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상은 과거와 달리 기간 조정 국면을 거치지 않고 네. 지난 6월 말부터 하락 이후분을 모두 만회한 이후에 곧바로 직전 고점 권역인 1740건 포인트 권역을 네. 곧바로 돌파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횡보 이후에 돌파할 때는 기간 조정으로 해서 에너지가 비축됐다면 이번 돌파는 저점 권역 대비해서 100포인트 상승하면서 이전에 그 횡보 이후에 돌파할 때보다는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100포인트 올라오면서 힘을 다 썼다 이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고점 돌파 이후에 강한 탄력을 지금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직전,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양상이 좀 달라졌고 네. 돌파하는 동안에 에너지가 상당 부분 소진된 네.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그 최근 시장 상황을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게요. 그냥 계속 네. 사주면은 에너지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쭉 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수급적으로 보면 이 외국인들이 역시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장을 리드를 했었던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시장을 리드를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서 중장기적인 승자지만 네. 이 단기적으로는 뭐 승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수 하락을 주도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예. 지수가 반등을 해나가면 또 반등을 주도해 나가는 양상을 또 보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요? 예, 이 외국인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은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점을 형성한 1650포인트 아래에서도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네. 또 최근에 1740포인트를 넘기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왔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내리고 이들이 올리는 상황에서 이들이 절대 수익률이 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반면에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저점 권역 1700포인트 아래에서 저점 권역에서 매도를 할 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또 최근에 장이 올라온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관의 동향이라는 것은 기관의 그 차익 거래라는 프로그램 매매를 제외한 그 네. 기관의 동향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초반에 1700포인트 아래 그러니까 1660포인트 7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였을 때 네. 이 기간의 순수 매수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간의 순수 매수가 뭐 이틀 동안에만 1조 2천억 원이 유입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3, 4일 거래의 움직임만 보면 많이 이 기간의 매도는 약 2조 2천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 이상의 물량을 지금 기관들은 매도에 좀 열중하고 있다라고 예.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그 결국엔 이제 단기 시장의 승자를 이제 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이 기관이 집중적으로 거래하고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는 이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이 바로 이 주도주 중심이 아니라 주변주나 비주도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네. 시장에서 그 전고점 돌파의 1등 공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주변주나 비주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주도주 내에서도 주변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 SDI나 LG 이노테 이런 종목들로 움직여 나가고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수급적인 여건과 전고점 돌파 양상의 여건으로 봤을 때 네. 이전에 횡보 이후에 돌파, 직전 고점을 돌파해 나갈 때보다는 강한 탄력의 모습을 보여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기관이 1700 밑에선 적극적으로 사다가 1730 넘어서면서부터 적극적으로 이제까지 샀던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내놓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일단은 주변주 그리고 일단 비주도주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 해나가고 있는 기관.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이 시장을 기관을 따라서 좀 쫓아가야 되지 않겠냐. 어떤 종목을 뭐 사든지 뭐 들어갔다 할지라도 기관이 나오면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같이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예, 기관 중심으로 거래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단기 트레이딩을 해나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맞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크게 불안한 생각을 가질 필요는 뭐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 강성 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정성이 꽤 그 높은 상황입니다. 네. 어제도 외국인들이 한 4천억 샀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지금 시장의 심리적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말씀드리냐면, 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1750포인트인데, 만약에 시장이 한 30포인트 빠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30포인트 정도 빠진다고 가정을 해도 지수는 1720포인트입니다. 네. 1720포인트는 상향하고 있는 21 이동평균선 여전히 위에 있고, 21뿐만 아니라 5일선을 제외한 제반 이동평균선들 위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라인들, 이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뭐 가격권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강력한 지지권력들이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을 줄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1650포인트, 그러니까 제반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무너진 지수 대에서 네. 여기서 30포인트를 하락할 경우에는 이제 직접 저점 권역을 봐야 되는데 1550포인트 권역까지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650포인트에서 만약에 30포인트가 그 빠질 경우에는 이때는 지지하는 이동평균선 같은 것도 없고 네. 직전 권역을 직전 저점 권역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한 70포인트는 더 하락할 여지가 높다고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시장이 어떤 국면에서 똑같이 30포인트를 빠지더라도 네. 어떤 국면에서 30포인트가 빠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만약 30포인트가 빠진다고 하면 많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겁니다. 근데 1650포인트 정도에서 만약 30포인트가 빠진다고 하면 많은 투자자들은 매수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공포 국면으로 접어들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네. 지금은 심리적인 시장의 안정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기간이 매수를 했다 최근에 이제 순수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네. 또 매도에 나서고 있지 않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 해나가는 전략은 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가 될 텐데요. 네, 실적 봐야죠. 예. 예.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실적 발표가 끝나는 7월 말 정도, 8월 초순 정도까지는 네. 시장이 어느 한 방향으로 변동성을 크게 보여 나가기는 힘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하방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해나가기에는 뭐 시장의 심리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좋다. 상당히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박스권 상단인 1750을 지금 이미 그 정도에서 다시 톡톡톡 두드리고 있는 시점. 여기에서 30포인트 빠져봤자 일단 지금 이 시장 분위기 그리고 어닝이라는 실적이라는 가장 큰 재료로 봤을 땐 오히려 이 정도 국면에서 1720, 50 정도 사이에서 적어도 8월 초순까지는 움직여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 정도 뭐 예를 들어 이런 종목은 좀 매수에 가담해 볼 만하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 뭔지 단기 트레이딩으로 뭐 한 8월 초까지 노리법한 그런 종목은 뭔지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오늘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기관이 최근에 시장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 모멘텀 투자를 기관이 상당히 단기 모멘텀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증권주들을 크게 올리는 양상을 보였었고 네. 이 태양광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장기 소외된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네. 이런 쪽으로 해서 기관들이 시장을 리드해 나가는 모습이 펼쳐졌었죠. 실질적으로 OCI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 기관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서울 반도체나 일진전기 OCI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군 역시 정부에서 녹색 산업에 대한 그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런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모멘텀 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뭐 이슈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러한 것보다는 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동시에 유입되면서 보다 큰 이슈가 아닌 보다 큰 모멘텀을 가진 예를 들면 뭐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 그리고 뭐 삼성그룹의 구조 개편 가능성 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7월 말이면은 7월 말경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네. 이때 그 IR을 합니다. 네. 이때 IR을 할 때 이제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가. 또 역시 많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구조 개편 가능성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그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이 이슈라기보다는 뭐 보다 큰 모멘텀으로 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태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계속해서 뭐 8일 연속해서 급등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힘든데 네. 만약에라도 5일 이동평균선을 깨뜨리는 1일 급락이 발생을 한다면 네. 뭐 그때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뭐 중소형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삼성테크인 네. 그럼 5일선 안 깨면 못 사는 거네요? 5일선 안 깨면은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네. 고객님들의 계좌에 상당히 편입을 많이 시킨 게 사실이지만 예.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차원에서 5일선이 깨지 않으면 쫓아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 8일 연속 네. 올랐으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그래요. 다음으로 중소형주를 좀 말씀드리면, 네. 뭐, 기술적으로 거래하기에 상당히 그, 지금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뭐, KC 같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KC 보다는 뭐, 기술적인 측면만 좀 고려를 했는데, 네. 또, 하반기 어닝 모멘텀을 고려를 한다면, 뭐, 유진테크 같은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진테크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중에서도 2010년 최고의 어닝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입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차트네요. 네. 유진테크가 그 5월 달에 좀 집중적인 매도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5월 달에 거래량이 늘면서 좀 집중적인 매도의 모습을 보였는데. 네. 매수할 때에 비하면 여전히 뭐, 크게 위축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또 그 7월 12일 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이것은 뭐 단기 하락을 단기 하락을 마무리하는 저점에서 터지는 대량 거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원인은 2분기 실적이 예, 증권사들의 컨센서스에 약간 못 미칠 것 같다. 그 못 미치는 원인은 그 2분기로 잡혀있던 그 매출 인식이 3분기로 넘어가면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뭐 2분기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3분기, 4분기, 즉 하반기에 오히려 어닝 모멘텀을 더해줄 네, 뭐 그렇죠? 그러한 모멘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7월 14일 엊그제 그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급락하기 이전 그러니까 15,000원권력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런 것은 주가의 안정성을 굉장히 높이는 차원이죠. 그래서 최근 이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에서도 유진테크의 단기 수익률 좀 부진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2분기 실적의 부진 영향이 상당히 큰데 네. 뭐 이럴 때가 오히려 하반기 실적을 노리는 투자를 해나간다면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늘 네. 유진테크까지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으신지 그 얘기만 좀 들어보죠. 목표가는 그 직전권력, 1차적으로는 이제 직전권, 고점권력인 뭐 18,000원까지 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지만, 네. 뭐 증권사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내고 있는 목표가는 24,000원권력입니다. 18,000원 이상 직전 고점을 뭐 돌파할 가능성도 약간 뭐 2, 3개월의 텀을 둔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주로서요. 삼성 테크인 대형주 하나 얘기를 들어봤고요. 작은 쪽에서는 예, 유진테크까지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LTV와 DT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주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조만간 LTV나 DTR 규제 완화가 단행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기아차 노조가 노동계의 타임오프 무력화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금속노조 총파업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 재계 총수 15명과 함께한 승지원의 회동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사실상 고사했습니다. 4대 그룹의 다른 총수들 역시 전경련 회장직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어 차기 재계 수장을 뽑는 인선 작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군이 한국형 전투기, 일명 보람의 사업 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로부터 1조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한국형 전투기가 개발돼 오는 2020년에 양산될 경우 이 전투기 50여 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등 아시아 주요 생산기지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줄을 잇고 있죠. 이 때문에 현지의 생산기지를 가동하고 있는 삼성, LG, 현대차 등은 파업 불씨가 번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앤 이슈는 철균재 신문 금융부에 있는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LTV DTI 규제 완화를 얘기를 했다면서 이거 절대 규제 풀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전까지의 분위기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조만간 LTV나 DTI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최 장관은 14일 오후 KBS1 라디오 열린 토론에 출연해 LTV와 DTI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도입했기 때문에 경기가 얼어붙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번 규제를 해놓고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동산은 거래가 되면서 한양 안정화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택거래 건수가 급감하는 데다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되면서 거래가 위축이 되고 금매물만 쌓이면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과정에 나온 말인데요. 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DTI와 LTV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최경환 장관이 LTV와 DTI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이번에는 규제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어떤 소신 발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부동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LTV, DTI 규제를 좀 더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목을 끌고 있죠. 기아차 노조가 말이죠. 노동계 파업 타임오프의 무력화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기아차 어떤 그 하나의 기업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뉴스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기아차 노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노동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요. 네. 기아자동차 노조가 노동계의 타임오프 무력화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1일로 예정된 금속노조 총파업은 차차성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중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노사 합의를 이루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서 노동계의 타임오프 투쟁 동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당초 16일 열려던 쟁의대책위원회를 이틀 앞당겨 지난 14일 개최해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기아차 노조는 금속노조가 벌인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오늘 21일까지 사측이 임대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불참할 경우 주회간 4시간씩의 잔업을 거부하고 8시간 정식 근무마다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상 내목을 먼저 챙기겠다는 의미가 강한데요. 네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무리하게 파업을 벌이기보다는 최대한 노사 교섭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는 게 조합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준비하던 21일 총파업은 기아차 동창미 물건 나간데다 이따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서 파업 동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네. 타임오프 반대 파업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기아차가 얘기를 하면서 상급단체 김속노조의 타임오프 반대. 이것도 어떻게 될지 지금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얘기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전경련 회장을 아마 뽑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된다라고 어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일단은 고사했다라면서요. 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을 사실상 고사했습니다. 4대 그룹의 다른 총수들도 전경련 회장직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차기 재계 수장을 뽑는 인선 작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어제 삼성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열린 재계 총수들과의 만찬에서 재계 전경련 회장 요청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 관계자는 이 회장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네.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만찬 후 가진 브리핑에서 회장단이 만장일치로 이 회장을 정현이 회장을 초대했다면서 이 회장은 이에 대해 묵묵부담으로 웃음만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회장직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네. 이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 정경련은 정병찬 상근 부회장의 대행 체제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침묵은 예스라는 뜻인데 예, 미소는 또 노우라는 뜻인가요? 예, 어쨌거나 정경련 회장 맡아달라라고 했지만 일단은 뭐 고사한 이런 분위기가 좀 굳어지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목형, 한국형 그 전투기 개발 사업 우리나라에서 이제 벌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로부터 1조 원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가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다목적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1조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5일 국방부 대외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약서를 체결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총 5조 600억 원으로 예상되는 개발비의 20%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오는 2020년 한국형 전투기가 양산에 들어가면 50여 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네. 또 전투기 공동생산 및 마케팅 공동 노력하고 설계나 시야평가 등의 사업에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한국형 전투기는 KF-16에 번거는 성능에 일부 스텔스 기능을 갖추게 되며 네. 노후 F-5 전투를 대체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인도에서 모두 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 이렇게 파업까지 하는 심지어 그 중간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까지 있는 이런 파업 관련 사태, 임금 인상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그 나라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쪽에 해외 공장을 돌리고 있는 우리 다국적 기업들, 좀 굵직굵직한 알만한 기업들이 지금 노심초사, 그 불똥이 우리까지 번지면 어쩔까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부 외신에 따르면 인도 남부 타밀라드주 소재에 있는 노키아 텔레콤파크는 지난 10일 현지 직원들과 임금 협상 실패 돌아감에 따라서 휴대폰 생산을 중단하게 됐는데요. 네. 지난해 10월에는 인도 하리아나주의 자동차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해 인도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 같은 임금 인상 요구로 인도 내 다국적 기업의 노사관계 갈수록 악화되면서 국내 진출 기업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이미 현대차 인도 생산 기지는 일부 근로자들 공장 기습 점거로 생산 중단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LG전자 등 인도 진출을 공략한 전자업계도 최근 인도 노동자들 임금 인상 요구가 장기적으로 부담을 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는 첸나이와 델리 인근, 뭄바이 지역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롯데제과 등 총 420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저임금이 이미 20%나 올랐다고 해요. 중국의 어떤 저임금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면서 그쪽에 생산기지를 둔 그런 기업들도 중국으로부터 기지를 둔 것을 점차 걷어들이는 생산기지 탈 중국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엔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지표 부진 때문에 또 혼조세를 빚었습니다. 다우의 경우에 드디어 그 전날 혼조에도 버텼던 다우가 8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큰 폭의 하락이냐? 아닙니다. 한 7포인트 정도만 빠지고 말았는데요. 사실 당 초반부터 제조업 지표가 일제히 부진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겹쳤습니다. 그 전에 중국에서 나왔던 2분기 GDP도 안 좋았었고 그 전에 미국의 FOMC도 향후 경기 전망을 어둡게 썼었죠. 이래저래 분위기가 지표 쪽에서 안 좋게 나왔었는데요. 장 막판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그리고 골드만삭스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밑꼬리가 길게 달린 것이 낙폭을 줄인 원인이었습니다. 금융개혁안도 통과됐다라고 하고 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골드만삭스하고 소송을 거의 일단락시킨 것이 막판 상승의 원동력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장 초반에 좋은 실적을 내놓았던 JP모건 체이스 호재는 조용히 묻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장 뉴욕 증시가 의외로 좀 조용했는데 말이죠. 어떤 영향을 받아 어느 만큼 어느 쪽으로 움직여 주는지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출발 센전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